오, 야, 진짜. 많죠? 지금 누르 다른 데를 지금 많이 누르는 거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튕겨주면, 튕겨주면 아니 이렇게 너무 밑으로 앉았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미키 광수입니다. 자, 오늘은 싸비 MMA 합정역 2번 출구 앞에서 초미녀 개그우먼 또 맹승지씨에게 주짓수를 가르쳐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미녀 개그우먼 이름 까먹은 겁니까? 아니 박미선씨 나왔어요. 근데요? 초미녀 개그우먼 이경실 선배님 나와주세요. 자, 초미녀 개그우먼 예. 맹승지 씨 나와주세요. 야, 야, 오. 야~ 아니 그 왜냐하면 예쁘신 분들이 네.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네. 혹시나 이제 또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진짜로 이제 그 호신용으로 제가 몇 개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밤에 좀 많이 돌아다니세요? 저요? 네, 네 밤에 좀 돌아다닐 때가 있죠. 네. 아 근데 네. 주짓수 오늘 그럼 호신형 주짓수 알려주실 거예요? 네, 주짓수. 근데 우리가 이런 주짓수 도복을 항상 입고 다니진 않잖아요. 아 이게 이제 기 주짓수라고 하는데 네. 노기 주짓수도 다 있습니다. 그냥 붙는 옷 딱 입고 와가지고 네. 노기 주짓수로 그러면 오늘은 네.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와후. 자,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에베레스트 산이 보일 수가 있어요. 에베레스트. 괜찮으신 거죠? 네, 에베레스트 산. 네. 누가 뒷동산이래. 누가 뒷동산이래. 맞동산 누구야? 민둥산 아니야? 민둥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네. 주짓수 기술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한쪽 잡혔을 때 네. 이거를 잘 못 넘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걸 다리를 잡았을 때 45도 각도로 몸을 쓰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니, 못 넘기는 게 아니라 네. 아니 잘 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아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아니 일부러 힘 안 줬다고요. 아 진짜요? 여기서 45도로 오! 오! 45도로 오. 이런 식으로 넘어뜨리면 되거든요. 넘어져 주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자, 맹승지 씨 한번 나와주세요. 네. 다리를 한짝 잡고요. 아니죠, 이렇게 멀리 잡으면 안 됩니다. 좀 더 가까이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요? 좀 더 가까이 예. 이렇게요? 아니 이렇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누가 봐? 잠시만요. 잠시만요. 고개가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이 아니라. 잠깐. 손이. 아니 진짜 에베레스트산 되고 있는데. 잠시만.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냐면 다리를 이렇게 해서. 네. 자, 45도로 다리를 잡고 잡아보세요. 네. 이렇게? 네. 잠깐만. 이렇게 잡는 거야? 네. 그리고 네. 45도로 옆으로 돌리세요. 이렇게? 어, 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잘했어요? 예. 네, 잘했습니다. 예. 와. 와, 재밌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리얼 레이키드 초코 할 때 다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락을 걸어 주시고요. 네. 잘 보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목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락을 담아 주세요. 네. 너. 네. 락. 아, 잠깐.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아예. 잠시만요.
아니 맞아요? 발이 짧아서 그런 건가? 네. 오, 이거 엄청 맞아요? 아니 아니 잠시만 왜요? 아니 이렇게 하고 예. 이 손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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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잠시만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데 어떤 부분이 또 안 괜찮은 부분도 어디요? 많이 틀렸어요? 아, 목이 목이 어 예. 오오오 아니 오빠 탭 많죠? 지금 누르기 다른 데를 지금 많이 누르는 것 같아 아 진짜 아니, 예. 여기를 잠깐 예. 어. 아 재밌다 조지수 잠시만요 예 어 예. 선배 아니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왜?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안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죠? 이제 여기 눌러주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네 올라간 다음에 올라오세요 좀 더 이쪽을 잡아서 팔을 잡아서? 네, 이쪽 다리가 네. 세워보세요 네. 어, 세우고 네. 엉덩이가 조금 더 옆으로 가고 예, 예, 그 다음에 다리가 이쪽으로 넘어오시고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예. 그런 식으로 오빠 탭 안 쳐요? 아, 아니, 손을 너무 밑으로 당기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 괜찮아요? 아, 잠시만요 네. 오빠 괜찮아요? 예. 그 손을 너무 밑으로 당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네. 네. 여기서는 이제 상대방한테 깔릴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깔리면은, 어, 이 사람이 이제 허리가 세워져 있으면은 이렇게 파운딩을 날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무게중심을 흐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튕겨주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사람이 나를 때릴 수 없게끔 이렇게 오. 잡아주는 게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이냐? 네. 네. 아니요. 너무 밑으로 앉았어요. 밑으로. 밑으로. 예, 약간 배쪽으로. 예. 자, 여기서 한번 튕겨줄 겁니다. 이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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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잠깐만, 잠깐만. 상태는 어떻게 하죠? 잠깐만요. 네. 오! 아니. 오! 아니 이렇게 조르는 건가? 아니 어 조르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어어 아니 한 잠깐만 있어봐 자 정리해본다 아니 정리해본다 아니 왜 이렇게 순종적입니까? 아니 아니 내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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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나오는데 네 이상으로 이상으로 자 주짓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키랑 전 조카 예예예예원이에요. 미키랑 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